네, 중앙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의 전액삭감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발행액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부담이 커져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을 축소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실효성이 없다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중소상인이나 전통시장에서는 지역화폐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14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 추이입니다. 지난 2018년 800억 원이던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9년 1년 새 4,4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2020년에는 1조 2천억 원, 지난해에는 1조 6천억 원까지 발행액이 늘었습니다. 지자체와 달리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비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5천억 원 적은 7천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 예산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정부 지원이 줄더라도 발행액은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발행액이 많은 지자체는 부담이 커져 할인율 등 인센티브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를 지금 주의 깊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처인 시장에서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야 저희 같은 사람 살죠. 재래시장이. 그리고 명절제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지만은 그거는 그래도 꾸준히 하루에 그래도 얼마 정도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계지카드 발행이 되고 나서는 좀 과하다고 하면은 과장된 소리인가 몰라도 코로나 이전보다 나가요. 즉그 돼지카드라는 게좀 액면은 적어도 시장에 활기 넣는 것은 엄청난 큰 처방전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지역화폐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덕에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며 지역화폐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한 명령을 유지하려면은 어떤 행사 프로그램보단도 이 지역화폐 이것만은 꼭 계속적으로 업이 돼야 한다고.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